캘리포니아에서는 유해 성분이 있음을 알리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프로포지션 65 규정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인 의류 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규정을 악용한 공익 소송들로 적게는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의 한 한인 의류 업체는 주민 발의한 65로 공익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류에 부착된 벨트에서 납성분이 검출됐는데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옷에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아, 벌금 냈죠, 우리가. 네. 얼마 내셨어요? 우리는 5,000불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도 많은 돈이죠. 네, 네.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이런 케이스가 생기니까. 네. 발이한 65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규정한 발암물질, 독성 유발 화학물질 제품을 소비자에게 경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공표된 이래 현재까지 화학물질 목록에는 약 900여 개의 경고 의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의한 65는 지난 8월 30일 개정법이 시행됐습니다. 단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발의한 65 경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시 하루당 최대 $2,50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판매된 의류는 전량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한인 의류 업체들은 경고 문구를 쓰기 위해 성분 검사가 필요한데 약 200여 벌의 소량 주문이나 샘플 옷감의 성분 검사까지 확인해 경고문을 부착하기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아이템이 많으니까 뭐 심지어 뭐 어떤 데는 뭐 샘플로 뭐 100장 만들 경우도 있고 반응 보려고 뭐 200장 만들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테스트를 사실 못하죠. 예.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 대부분 의류 도매점 옷들을 살펴본 결과 이처럼 유해 물질이 있다는 위험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 그리고 엑스트라 돈 그리고 65를 맞추기도 좀 딜레이가 되고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의류협회는 900여 개의 화학물질을 다 확인할 수 없고 의류의 유해물질은 납성분, 카드륨, 프탈레이드 성분이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다 저희 협회 회원들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지금 구조상. 그 세 가지만 테스트할 경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로펌들이 그런 그 업체들만 찾아다니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 차원에서, 워닝 차원에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한 겁니다. 의류 화학물질은 인조가죽, 겨울용 자켓 등에서 더욱 많이 검출되고 있어 한인 의류업계는 공익소송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해물질 경고 의무화 부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